이 시간에는 요정모자라고 불리우는 모자 뜨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.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만드실 수 있는 초보자들이 하시기도 편한 모자거든요. 스카프를 뜨는 것보다는 조금 넓은 폭으로 해가지고 쭉 길이로 뜨신 다음에, 그 다음에 반을 접어서 요반 접은 데에 한쪽 면만 돗바늘로 꿰매주시고, 이렇게 폼폼이나 장식을 할수 있는 걸로 달아주셔도 되고, 또안 달아도 상관은 없어요.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서도 남은 실을 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따서 장식으로 달아주시면 되는데, 겨울에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써도 되는 그런 스타일의 모자거든요. 이 모자는 성인용으로 만들어졌고요. 성인용은 가로 길이가 53에서 56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. 세로는 22에서 27 정도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2의 배수에다가 플러스 2를 했기 때문에 홀수로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체인 99코를 만들었고요. 제일 처음에는 한길 긴뜨기로 이루어지고요. 그 다음에 긴뜨기, 그 다음에 퍼프 무늬, 이렇게 해서 무늬 3개가 반복을 하는 방식이고요. 무늬뜨기 설명을 해드릴게요. 매듭코 하신 다음에 제가 13코를 잡았어요. 13코를 잡은 상태에서 하나, 둘, 셋, 네 번째, 네 번째 사슬에다 한길 긴뜨기를 만들게요. 하나, 둘, 셋, 네 번째. 네 번째 사슬에 한길 긴뜨기.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. 이렇게 끝에까지 계속 한길 긴뜨기로만 가시면 돼요. 끝에까지 한길 긴뜨기를 뜨시고 나면 사슬 세 개. 사슬 세 개를 하신 다음에 돌리신 다음에 하나, 둘, 세 개거든요. 세개 돌리고 하나 건너뛴 부분에 실 감으셔서 한칸 건너뛴 여기. 여기에다가 긴뜨기를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하셔서 한꺼번에 이렇게 뜨는 긴뜨기. 다시 사슬 하나, 실 걸으신 다음에 한칸 건너서 두 번째 사슬에다가 또 긴뜨기. 다시 사슬 한번 하고 실 걸으신 다음에 한칸 건너뛴 두 번째 칸에 긴뜨기. 이 긴뜨기를 해주는 거는 지금 무늬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. 사슬 두 개를 하시고 그다음에 돌리신 다음에 실 감으신 다음에 쭉 빼서 위에다 걸어 놓으시고 한번 두 번, 세 번, 네 번. 이렇게 네 개를 실에 걸어 놓으세요. 걸으신 다음에 얘를 한꺼번에 빼시고 마무리를 해 주신 다음에 옆에 한 코씩 사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슬코 하나를 하시고 일로 넘어가셔야 돼요. 다시 실 감으신 다음에 한 번, 두 번, 쭉 실을 땡기세요. 두 번, 세 번, 네 번, 그 다음에 다시 실 땡겨서. 그 다음에 마무리. 옆에 사슬 하나. 이렇게 하고 나면, 여기에서는 마무리하고 나면은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한번 걸으신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코에서 이렇게 한 번에 긴뜨기를 해주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면 사슬 3개. 그런 다음에 돌려서 한길 긴뜨기를 할 건데, 우리 무늬 만들었던데, 무늬 만든 요 구멍에다가 한길 긴뜨기 하나. 그 다음에 그 옆에 한길 긴뜨기. 또 다시 무늬 만드는 요 구멍에 한길 긴뜨기.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한길 긴뜨기를 했던 것처럼 똑같은 코수에 한길 긴뜨기를 다시 만들어 놓는 거예요. 무늬가 올라가기 위해서.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면 우리 마지막 코에 한코 만들었던 거 있죠? 거기로 이제 한길 긴뜨기 하나까지. 자, 이제 보시면
무늬가 기본으로 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번을 했어요. 아홉 번의 무늬를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처음처럼 한길 긴뜨기를 한번더 떠서 옆에를 이제 마무리 시켜준 거거든요. 그런 다음에 이 모자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쪽이 얼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면 이쪽은 이제 뒤를 막아야 돼요. 그래야 모자를 썼을 때 이렇게 모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여기는 돗바늘로 꿰맬 거거든요. 여기에서 이 끝에 쪽으로 이렇게 이어주고, 이 부분을 한번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더 실이 이쪽으로 넘어올게요. 이렇게 해서 첫 코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 코와 이 코로 한 코씩 이제 만들어 가시면 돼요. 꿰맸어요. 뒤에를 보시면 지금 이쪽 줄로 쭉 꿰매가지고 모양이 이어지는 부분을 만들어 놨거든요. 뒤에를 그냥 쓰셔도 되는데 장식으로 폼폼 같은 경우를 달아서 그냥 사용해도 괜찮으니까 폼폼을 여기다 달아 볼게요. 아.